상추들 안녕하셨습니까?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소시리아스. 잠깐만. 네, 오늘 조커 해볼 겁니다. 히스레저의 조커인데요. 작은 12인치가 아닌 엄청난 녀석 18인치 쿼터 사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타토이 쿼터 사이즈 조커 스페셜 에디션이고요.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사이드쇼! 예! 스태츄 쿼터 되겠습니다. 이게 안 보인다, 이렇게? 쿼터 사이즈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하나는 액션 피규어, 하나는 스태츄죠. 뭐 거의 액션 피규어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핫토이와 스태츄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이드쇼 두 개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할까요? 사이드쇼, 핫토이. 핫토이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나와서 굉장히 핫한 반응을 얻고 있죠. 색감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조커. 히스레저 얼굴이 이렇게 들어있고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에디션 차이는 쿼터 사이즈 조커 헤드가 하나가 더 들었대요. 히스레저 하면 사실은 좀 굉장히 다크다크한 느낌인데 또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 스케일은 항상 이런 시그니처 마크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이거 떼서 얼굴로 써도 되겠다. 좀 밀어주면 요즘 유행하는 옷 색깔 아니겠습니까? 이 색깔이 여기 조커 카드까지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다크나이트의 조커 어떻게 생겼을까요? 와, 쿼터 조커입니다. 와, 18인치 헤드의 위용. 얼굴 자체가 두상이 굉장히 크고 조형은 식모는 아닙니다. 색감도 프로토타입 사진에서 봤을 때는 좀 어둡다 생각했는데 사실 앞에는 조금 어둡긴 한데 뒤쪽은 그래도 이렇게 좀 밝게 원래 색감처럼 비슷하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런 코트의 재질도 굉장히 좋고요. 안쪽에 마찬가지로 이런 느낌. 여기에는 각종 폭탄을 거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파스텔색 정장에 형광녹색의 조끼까지 해서 4피스 엄청나게 입고 있습니다. 자석이 되어 있어서 탁 붙습니다, 자동으로. 네. 자, 반대편도 당연히 자석으로 되어 있죠. 특유의 금줄을 차고 있고요. 구멍이 살짝 나 있는 거 봐서는 칼을 착용할 수 있는 기믹을 표현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쪽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일단 뭐 자립이 좀 되나요? 안 됩니다. 스탠드는 필수인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인 12인치보다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냥 서 있기는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눕혀놓고 헤드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살짝 위쪽을 바라보는 듯한 히스레저의 얼굴이 좀 많이 보이는 지워진 듯한 이런 헤드 조형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이런 느낌. 얼굴 조형을 비교를 한번 해드릴까요? 메이크업이 이런 느낌의 얼굴 하나와 좀 지워진 느낌의 얼굴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히스레저 얼굴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영화를 다시 봤을 때는 히스레저의 약간 좀 잘생긴 버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모 커스텀을 한번 봐서 그런지 식모를 또 하면은 훨씬 더 느낌도 좀 더 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살살 넣을게요. 야, 일단은 조커 헤드 자체가 되게 굵게 돼 있으니까 느낌이 좀 새롭습니다. 손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장갑 끼지 않은 맨손 한 쌍, 이렇게 된 손, 펼친 손 한 쌍 있고요. 손이 약간 다양합니다. 이런 손 모양이 이렇게 사랑해요처럼 생겼지만 조금 변형. 쫙 펼친 손 한 쌍. 나머지는 확실히 오른손이 더 많이 들었어요. 오른손이 이렇게 세 개가 또 더 들었고 주먹진 손이 기본적으로 또 장착이 돼 있어서 손유중한 15개가 들어있습니다. 뭐 바꿔끼는 재미는 충분히 있을 것 같고요. 2층을 제거하면 1층이 나오는데요. 과연 1층은 결코 소소하지 않은 이런 루즈가 꽤 많이나 들어있습니다. 박스들도 이거 플라스틱 이것도 좀 잘 깨져가지고 조심해야 되더라고요. 다크나이트 초반에 은행을 털 때 썼던 마스크. 이게 마스크가 써지나요? 헤드, 이거 약간, 좀 벗겨질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니폼은 달라요. 은행 털 때 유니폼과는. 요건 약간 루즈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좀 전시하기에는 좀 좋을 것 같고. 스탠드 자체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Why so serious? 이렇게 되어 있고. 배트맨 마크 밑으로 이렇게 조커에 싹 웃는 듯한, 피가 묻은 듯한. 이런 느낌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 요거 약간 특이하네요. 특이합니다. 여기가 약간 클립처럼 돼서 요거를 이렇게 살짝 빼서 이렇게 끌 수 있고 이렇게 클립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서 여기를 딱 넣어서 맞물릴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일단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가동 자체 아까 안 보여드렸는데 뭐 가동 약간 라쳇 간절 느낌은 좀 있어요.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의 구부림은 있다. 오, 뭐 많이 구부려지고요. 어우, 양말, 깨알 양말 디테일. 아우, 귀엽죠. 사실 우리가 이 컬렉션을 하면서 장난감이라고도 부르고 뭐 액션 피규어라고 써 있지만 만드신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건 이제 성인용 컬렉터블 피규어이기 때문에 액션 피규어라고 하기보다는 무빙 스태츄다라고 좀 생각을 해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움직임. 물론 내가 이거 진짜 상할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움직여 본다. 그리고 혹시나 움직임이 궁금하시면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이 앞으로 90도까지 구부려지고 이거 더 구부려지는데 이거보다 더 구부려지고 이 정도 구부려지고 설명서에도 원래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적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크기에서 압도의 머리니까. 와, 제가 돈누즈를 쿼터 스케일로는 처음 봅니다. 돈이 진짜 좀 큽니다. 우리가 6분의 1 스케일 뱅크로버 저거 보여드렸을 때 그 돈보다 돈 뭉치가 더 크네요. 네. 6개, 6뭉치나 들어있고 조커 카드도 6분의 1 사이즈보다는 좀 더 큰 느낌입니다. 연필 뭐 연필도 큽니다. 연필도 6분의 1 사이즈에 비해서 크고 나이프 이렇게 또 들어있고요. 총들, 와 이것도 쿼터 사이즈 총은 또 이렇게 또 잡아보니까 느낌이 꽤나 큽니다. 당연히 돌아가겠죠. 돌아가고 이것도 움직여지고요. 빠지기도 하고 빠지면 총알도 들어있나요? 총알도 들어있습니다. 아 여기 봐요. 당연히 요런 빠지는. 아 여기 뭐 총알 많이 들었죠. 총알도 엄청 두꺼운 게 비교가 아마 되실 겁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조커 가장 많이 들고 다녔던 이 총. 총 이름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원익 때 너무 많이 공부해서 이렇게 스프링까지 잘 달려 있고 당연히 탄창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어 있고요. 요런 총도 오. 아 장난감 돈이지만 돈이 많아지니까 네, 괜히 뿌듯하고 부자가 된 느낌이고. 1대1 사이즈 돈은 진짜 크기가 클 것 같은데요. 네. 제가 DX11 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폭탄 누르는 스위치 나름의 반전이었습니다. 열쇠가 달랑달랑 달려있는데 혹시나 진짜 터질까봐 스위치 돌리지는 않게 되어있습니다. 이거 내가 내가 들어도 되나? 이렇게 한번 보이실까요? 여기 지금 수류탄 5개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 실제로 여기 옷 안주머니에 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달아볼까요? 살살 빼주고요. 여러분들은 금방 보시지만은 이게 뭐 좀 걸립니다. 이렇게 폭탄 5개를 여기다 이제 하나씩 걸어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혹시나 진짜 끊어지면 이거 다 어색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설마 나만 보고 있지? 바깥으로 보여드리면 100% 이거 실 끊어져.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위험해. 이 손이 아닌가벼. 이 손인가벼. 완벽하게는 안 됐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폭탄을 5개를 딱 놓고 잡아 땡긴다 이거 땡긴다 하는 이런 느낌. 안쪽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 엉킬까봐 자세히 못하고 이 정도 손 건 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그리고 루즈가 끝난 줄 알았는데 요거 쇠파이프도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고 이렇게 칼 반짝반짝하죠? 구두에서 나오는 칼도 두 개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칼이 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칼을 배트맨의 발로 찰 때 나왔던 이 칼까지 두 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얼굴 한번 바꿔 껴볼까요?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바꿔 껴볼게요. 아 이게 수류탄 이거 엉키면 끝도 이거 엉키면 작살 났나 이거 지금 일단 살살 오! 살살 다시 제자리에. 아 헤드를 바꿔보기 전에 DX11 조커 6분의 1 조커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와 봤어요. 요 녀석이에요. 지금 쿼터 스케일이랑 비교하면 굉장히 작죠. 애기 같아. 옷에 대한 색감도 좀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는 조금 더 진한 보라색이라면 여기는 조금 더 다른 색깔의 느낌이 좀 있고요. 안쪽 옷들도 여기가 좀 더 연하고 이 녀석이 좀 더 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안에 색깔은 또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진한 느낌도 있고 헤드를 이렇게 쿼터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런 느낌에 있다가 오히려 그쵸 히스레저의 얼굴이 6분의 1 사이즈가 조금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생기게 나온 듯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크기면이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지나 양말 색깔 조금씩은 다릅니다. 4분의 1과 6분의 1의 크기 비교는 확실히 좀 해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 잠깐 바꿔 껴볼게요. 우와! 뭐가 이렇게 뚝뚝 소리가 나는데? 총은 하나 정도 한번 껴봐야 되겠죠?
와, 멋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바뀐 헤드 조형까지 해서 보여드려봤습니다. 총 잡는 것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확실히 18인치이고 다이캐스트가 아닌 인형 바디다 보니까 서는데 조금의 불안함은 좀 있습니다. 자, 옷을 그래도 한번 벗겨봐야 되겠죠. 일단은 주먹을 뺀 상태에서 팔을 뒤로 이런 식으로 해주고 살살살살 벗겨냅니다. 이렇게 하면 조커의 아주 멋진 시그니처 보라색 코트 안쪽까지 이렇게, 또 조커는 이렇게 회색 정장을 입고 있습니다. 설명서 보면은 핀셋으로 이렇게 딱 핏을 잡아주라고 되어 있긴 하네요. 이 옷까지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벗겨주면 또 이런 식으로 회색 정장 상의가 나오고요. 마찬가지 안감도 이렇게 화려하네요. 그러면 특유의 취조실에서 있을 때 그 옷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노려보는 듯한 느낌을 좀 주면 취조실에서 박수를 치는 듯한 느낌, 특유의 모습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확실히 크고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핫토이 조커 커터 익스 버전 보여드렸고요. 이제는 사이드쇼 스태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사이드쇼 제품을 하는 것 같은데 프리미엄 포맷이라고 하는, 이게 쿼터 스케일 똑같은 거예요. 4분의 1 사이즈의 스태츄입니다.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이유는 옆에 핫토이 쿼터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까 본 조커 박스와는 정말 다른 그냥 흙과 백으로 이루어진 프리미엄 포맷 사이드쇼의 조커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카드를 들고 착 웃고 있는 히스 레저의 얼굴이 있고요. 배트맨 다크나이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땡큐! 역시 질러줘서 땡큐! 100만원 넘게 써줘서 땡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부착을 한다 라고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 사이드쇼 써 있는 쪽이 위쪽입니다. 짠짜라잔! 우와!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제가 계속 이쪽 보는 이유는 혹시나 넘어질까봐, 얘 넘어질까봐. 아, 이 판은 이런 식으로 깨진 도로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어디가 앞이냐? 우와, 여기도 더 조커. 이렇게 밑판도 굉장히 예쁘게, 밑판에 비로소 조커의 특유의 색 보라색과 형광 요 녹색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 조커니까 이렇게가 앞인 것 같네요. 사이드쇼는 이런 종이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싸서 보내주죠. 아, 이게 너무 구겨져 있다. 조금 구겨져 있어요. 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옷이 이렇게까지 구겨졌는데 이거 어떡하지? 조금은 옷 맵시를 좀 잡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렇게 약간의 다 와이어들이 조금은 잡혀질 수 있게 이렇게 돼서, 제가 거의 플라스틱 위주로만 보다가 스태츄인데 옷을 입힌 거는 브리츠웨이, 마를린 몬로나 샤론 스톤 빼고는 또 처음 만져보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인 것 같고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뭔가 진짜 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 자, 이 상태에서 폭탄이 터지고 화염이 터지는 이 불꽃 파츠들이 세 개나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잘 부서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참고로 데드풀 미사일 파츠랑 이런 것들 엄청 많이 부셔먹었거든요. 오, 이렇게 딱딱 맞네요. 오, 이렇게 세 군데가 바닥에 들어가 있게 돼 있고, 아니 지금 손이랑 목이 없으니까 조금 민망하죠? 빨리 손이랑 목을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석으로 레전더리 2분의 1 사이즈 제가 아이언맨 보여드렸었죠? 그런 느낌으로. 뭐야? 총 하나는 여기 들어가는데 잠깐만. 가장 중요한 헤드가 없는데?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어떻게 하라고 이걸? 아, 이 형님은 씨. 형님. 어. 지금 그거 프리미엄 폼에 조커 받아가지고 리뷰하는데. 헤드가 없어요! 뭐라고? 헤드가 안 들었어! 헤드가 안 들을 리가 있어? 이거 뭐 어떻게 지금 리뷰하는데 거의 마지막에 지금 손 다 끼고 지금 다 꼈는데 헤드가 없는데요? 오토바이 기근 보내면 한 시간이면 가나? 내가 주소 바로 보내줘. 네. 리뷰를 하라고는 보내주셨는데 깜빡하고 헤드를 안 넣으셨대요. 몰래카메라인가 이거? 내가 찍는데 여기 사장님이 몰래카메라를 했을 리는 없고, 헤드 지금 보내주신다 하거든요. 그럼 받으면 받는 대로 여기 헤드 꽂고
완성을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네요. 네. 핫토이 조커가 헤드가 두 개니까 이거를 아쉬운 대로 하나를 여기다가. 오! 잘 어울리는데? 오! 목만 또 이렇게 좀 더 넣으면. 에휴. 왔습니다. 왔습니다. 퀵이 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퀵으로 지금 머리통만 아이고 마이크도 안 잡았다. 국내 최초, 세계 최초 헤드 언박싱입니다. 머리통만 따로. 아 얼마나 잘 나왔길래 뭘 헤드까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는 거야? 오호 좋습니다. 요런데 아이고 여기 보시면은 헤드가 있는데 여기 살짝 치킨 자국이 좀 있습니다. 아. 헤드 자체를 이렇게 쏙 자석으로 싹 넣어주면 긴 머리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이 상태에서 여기를 넣어주면 옷이랑 이렇게 안 쓸리게 딱 맞게 이렇게 헤드 자체가 아유 뭐 퀄리티는 상당합니다. 역시 사이드쇼도 핫토이랑 비교했을 때는 뒷머리가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듯한 느낌, 뒤로 안으로 정돈돼 있는 듯한 느낌 뭐 이런 차이가 있고요. 총을 또 아까 보여드렸던 핫토이의 총을 똑같은 걸 여기 갖고 있잖아요. 요걸 해서 요거를 똑같이 한번 차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왼손으로 차고 있는데 핫토이는 오른손으로 또 차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도 지금 조커 들고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또 해볼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늘 리뷰가 파란만장합니다. 실제로 빳빳하면서 디테일한 카드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되게 장난감스러울 줄 알았는데 확실히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조금은 더 눈호강을 할 수 있겠다. 머리통이 생겼으니까 같은 조건에서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그냥 움츠리고 있지? 이렇게 하고 있네. 최초입니다. 사이드쇼 스태츄 핫토이가 따라하기. 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네. 딱 비슷하진 않지만 그래도 비교를 좀 해보시라고 조금 흉내를 내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 녀석은 역동적인 포즈를 좀 취하는 느낌이 좀 있고 핫토이 조커는 절제된 이런 느낌을 또 가질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옷 자체에 대한 질감은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는 뭔가 와이어가 확실히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날리는 표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친구는 원단이 이렇게 와이어는 안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뭔가 스태츄와 액션 피규어의 차이가 조금 있다면 얘는 어차피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 사이즈가 특별히 크다 생각은 안 드는데 그 큰 키를 다 혼자 발목 관절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사이드쇼보다는 발이 좀 크다. 뭐 이상할 정도로 발이 크진 않고요. 비교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즈에 대한 의미는 없는 게 얘는 좀 구부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높이 정도는 재볼까요? 높이 정도를 좀 재보면 구부린 상태에서는 39cm 밑바닥에서부터 재고 올라오면 사실 한 6, 7cm 정도가 되고요. 그냥 사이즈 높이는 44cm 정도. 밑바닥에서부터는 47cm. 쿼터 사이즈라고 불리우는 녀석들 두 명의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조커를 조금 가까이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뭔가 사이드쇼 조커가 착한 느낌이 좀 있고요. 핫토이 조커는 조금 잘생긴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옷에 대한 완성도 자체는 핫토이가 굉장히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이드쇼도 지금 좀 구겨져서 그렇지만 웨더링뿐만 아니라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더 만져줘서 조금 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히스레즈의 쿼터 조커 스태츄 액션 피규어 무빙 스태츄 이렇게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어김없이 또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